유럽 같은 경우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럼 유럽과 관련된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당분간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제2의 중동 붐이 지금의 불경기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해 주셔서 이제 글로벌 경기 진단을 좀 넘어가면 네. 세계 경제는 지금 좀 괜찮은지 미국과 유럽 경제가 어떤 편인가요? 네. 사실 파월이 저렇게 자신감 있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이렇게 3단계씩 내려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고용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달리 미국의 연준은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고용과 그다음 물가. 그런데 고용이라는 숙제가 이미 풀렸거든요. 예. 네. 그러니 물가만 잡으면 되네 하면서 금리를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고용이 이렇게 견실하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파율이 이번에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이 견실하다. 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이 경기가 연착륙 될것 같다. 뭐 이게 침체나 난 그렇게까지 걱정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파월은요.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아니야. 내년 경기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선도적으로 구조조정하거나 선도적으로 신규 투자 우리 안 할래요. 그리고 투자해 놓은 것도 회수할래요.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물단에 계신 분들은 내년에 경기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진단을 좀 하고 있고, 파월은 고용이란 지표, 자기에게 준 숙제가 그거니까요. 고용단에 봤었을 땐 괜찮아. 이렇게 믿고는 있다. 요 정도 해석이 될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실물단에 계신 분들의 좀 더, 손을 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원래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실물, 뭐, 신규 산업진흥하고 이런 게제 주요 분야다 보니. 그리고 금융과 실물은 따로 놀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삼성전자 주가 조금 올랐지만 반도체는 내년이 더욱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은 좀 선행적이고 실물은 동행이나 좀 후행적이고 달리 움직여요. 그래서 실제 경제는 그렇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주가는 이렇지? 이거 그렇게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앞이 안 보입니다. 예, 네, 앞이 안 보여요. 올해 녹록지 않았지만 내년도 더 녹록지 않을 것이고, 그럼 유럽과 관련된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당분간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신흥국 시장들, 신흥국 시장은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는 구간으로 있는 나라들이 많아 보입니다. 예, 네, 요 정도. 네. 중동으로 좀 가볼까요? 제가 또 알기로 교수님께서 중동 쪽에 관련돼서 굉장한 전문가시라고.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출장을 가서 주인 중동 하면서 맞죠. 이제 뭐 요즘에 뭐 들리는 소식들 많잖아요. 좀 중동 쪽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제가 몇번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경기가 언제쯤 좋아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몇번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빨리 좋아질 시그널을 못 찾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할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경기가 그래도 2, 3년 만에 조금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중국 때문이었어. 2000년 이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그 수많은 갑부들, 그리고 수많은 그 기업들이, 야, 우리도 그동안 번 걸로 신규 투자 좀 과감하게 해보자. 그리고 중국의 그 많은 그 재력가들도 엄청난 돈 들고 다니면서 해외 쇼핑 다니고 물건 사재끼고 막 이랬던 거 많이 했잖아요. 바로 그 중국발 소비와 투자 덕분에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었어요.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 동아시아 이제 금융위기였는데요. 그때 이게 또 빨리 극복될 수 있었던 가장 근저의 그 힘의 원동력은 2000년부터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아니 원년이라고 할수 있는 IT붐. 새로운 산업이 또 크게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그때 다양한 IT 회사들 벤처붐 이러면서 경제가 확 살았죠. 그렇죠. 물론 그 뒤에 신용카드 뭐 대란 일어났던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경기를 살리는데 힘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제 끝나가면서 내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걱정되는 이 찰나에 내년도에는 그럼 누가 소비해주고? 누가 투자해주지? 이게 잘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나눴지만 미국,
선도적인 기업이 투자 줄여가고 있고, 그렇죠. 유럽은 아직까지 앞이 안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일본은 제일 불안해요. 본인들이 아직도 금리조차 올릴 자신감도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신흥국 네. 어렵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답을 못 찾고 있다가, 아, 여기가 있었구나 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 왕세자. 맞아요. 빈살만, 카타르, 이걸 쭉 보고 나서, 아, 제2의 중동 붐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네. 이 위기를 우리가 또 한 번 극복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어떤 기회가 있는 거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 쇠일혁명 이후 네.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석유 팔아 장사하고 석유 팔아 먹고 사는 것도 끝나가는구나. 그 당시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이 아니라 쇠일혁명. 예전에는 채산성이 없어서 또는 옛날에는 기술력이 미비해서 석유로 또는 가스로 활용 못했던 것을 쉐일층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 1등 산유국이 되고 제일 많은 매장량을 가진 국가로 바뀌면서 분위기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과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도 약간 소원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탈석유 사회에서도 우리가 먹고 살 걸 개발하기 위한 네. 대규모 투자를 하자라는 붐이 한 번 더 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움직임을 가장 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두바이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쉐이크 모하메드가 얘기했던 말이 있는데요. 네. 뭐라고 했냐면 쉐이크가 우리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고 네. 우리 아버지도 낙타를 타고 다녔다. 네. 근데 나는 벤츠를 타고 다닌다. 지금 두바이 아시잖아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 아들도 아마 벤츠를 탈 것 같아. 네. 근데 내 증손자는 네. 다시 낙타를 탈 것 같다. 무슨 의미인지 감으시죠? 네. 내 증손자 때는 우리가 다시 가난해질 것 같아. 이거예요. 왜? 탈석유 사회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중동의 많은 국가들의 석유의 가채 연수가 100년이 안 돼요. 그럼 100년 뒤에는 뭐 먹고 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쉐이크 모하메드는 어떻게 했다? 이 허허벌판 사막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즈니스하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놓는 곳으로 만들자라는 기치를 내걸어서 전 세계 최고, 네. 최대, 최초 네. 이 타이틀을 다 쓸어갔어요. 그게 두바이. 두바이죠. 그 전 세계에서 최고층 빌딩 버즈 칼리파 그것도 두바이에 있었는데 그 옆에 그거보다 더 높은 걸 또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중 호텔, 뭐 7성급 호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뭐 또 인공섬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두바이가 진화 발전시킨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게 두바이만 그걸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는 이걸 깨나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빈살만도 딱 보니까 쟤 뭐야? 지가 뭔데 중동 최초, 세계 최대,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다 쓸어가지?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기치를 내걸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두바이의 부총리가 우리가 흔히 알아는 그 만수르인데 네. 만수르하면 우리 부자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이기도 네. 하고. 근데 만수르 재산에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30배가 빈살만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입니다. 30배나 부자. 예. 네. 그러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네. 그러니 이 사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래서 빈살만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 두바이에서 제일 높은 걸 올렸다고? 그럼 우린 더 높은 거 지어. 이러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카타르는 어떤 상황이냐. 카타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밈 왕자가 이 사람이 또 굉장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요. 사실 그게 이 카타르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하겠는데 하여튼 타밈도 우리 카타르도 지금은 중동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앞이 안 보인다. 그럼 우리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보자 라고 해서 세 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 그 중에 하나가 교육, 그 중에 하나가 문화 콘텐츠예요. 그래서 이 타밈은 특히 영국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영국 육군사관학교 나왔는데 좀 서구 문물에 대한 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왕자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합리성으로도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화들이 있었냐면 본인이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었을 때 외로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자기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게 축구였대요. 그래서 본인도 영국 축구 구단 중에 하나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특히 뭐 두바이의 부총리가 만수르가 맨체스터 시티 딱 가지고 뭐 아바타를 모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아바타잖아요, 선수들이. 네. 야, 네가 그랬어? 나도 하나 해야겠다. 해서 그 영국의 프로 구단들에게 그 내가 좀 살 텐데 매물 좀 줘봐 해서 했더니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조 3천억인가? 불렀고 하여튼 뭐 금액을 불렀는데 이 타밈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세계 최초 최대 뭐 최 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질러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기질적으로. 이거는 비용 편익이 안 나와. 나, 얘네가 날 호구로 알았네. 화를 엄청 내셨대.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럼 나는 사실 영국 구단에서 꼭 사고 싶었지만, 어린 시절이 있었던 곳이니까, 오케이, 난 포기. 니네가 우리 중동 오일머니를 호구로 알아? 포기하고 뭐 했느냐? 네.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하신 거야.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을 굉장히 헐값에 인수했어요. 몇천억 수준에. 그리고 나서 아바타를 모았죠. 메시, 음바페, 또 누구죠? 그 브라질의 그 최고 스트라이커인,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예. 그 선수들을 모아서 네. 파리 생제르맹을 거의 세계 최고 구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 돈만 많다고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 또 엄청 많긴 하죠. 그래서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도 통상적으로 월드컵을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한 5배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아마 두바이 왕자나 아니면 빈살만이었으면 더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쓴 그 금액도 너무 천문학적이지만 그래도 합리성이라는 걸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 그런데 그 합리성을 유지해서 어떻게 했느냐? 중동에서 월드컵 못합니다. 네. 왜요? 너무 더워서요. 좋아. 내가 모든 경기장에 에어컨 다 틀어줄게. 그래서 에어컨 빵빵에 틀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적 온도를 유지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건데 네, 네, 네. 빈살만이 누굽니까? 전 세계 제일 갑부. 네. 그리고 30대 초중반. 아직 혈기 넘치고 겁이 없는 사람. 네. 그리고 중동의 왕자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거칠어요. 네. 성격이.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네. 중동분들에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다? 기분이 또 상한 거야. 야, 두바이는 뭐 세계 최대 뭐 이런 걸로 하고 네. 카타르 타밈은 뭐? 아, 중동 최초로 월드컵 경기를 유치했다고? 아. 좋아. 그러면 나는 하나 더 얹을게. 뭐야? 중동 최초로 동계올림픽을 하겠다. 아, 동계올림픽. 아니, 네가 에어컨 몇 개 틀고 월드컵을 해? 좋아. 나는 동계올림픽이야. 네. 이 빈살만이 얹은 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 이 에피소드를 왜 말씀드리냐. 네. 쉽게 얘기해서 재벌 3세들이에요. 재벌 1세는요. 자수성가잖아요. 그래서 귀한 거 알고 아까운 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재벌 1세들 중에서 근검절약 몸에 안 뵌 분들 제가 못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다 읽었으니까. 그렇죠. 못 쓰는 거지. 그리고 중동의 초대 국왕들도 네. 자수성가예요. 다른 부족과 총칼 싸움해가지고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야전 생활도 해봤고 피바람도 맞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 많이 안 했어요. 낙타 타고 다녔대잖아요. 자, 그 다음에 2세도 아버지를 도와서 현장에 있어봤던 제네레이션들이 많거든요. 야, 우리 아빠랑 내가 어? 야전에서 총칼하면서 이게 있어요. 네. 함부로 못 질러요. 네, 네. 사치를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3세는 어떻게 될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뭐. 그렇죠. 모두 굽신거리고 네, 네. 모든 게 내 무릎 아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질적인 성향이 달라요. 주판을 튕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빈살만은 동계올림픽을 하겠대요. 자, 이 장황한 스토리를 왜 얘기했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토목, 건설, 요즘은 뭔가 토목 건설할 때 무조건 ICT는 다 들어가는데 ICT 인프라 이런 거 다 깔 때 당연히 누구의 도움을 요청받아야 된다? 그런 외국 협력 회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중동에서 이런 거 해봤던 노하우, 그리고 중동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나라,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한국만큼 중동에서 그 50도 열사의 나라에서 네. 공사기간, 최단기간에 최고의 역사를 이룬 나라가 없어요. 아. 대표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버즈 칼리파 저 두바이에 있는 최고층 빌딩. 네.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두바이에 요즘 새로운 그 뭐 관광 명소로 떠오른 게 아인 두바이라고 해서 큰 회전열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놀이공원에 가서 보이면 그게 하나 엄청난 높이로 있는데 그것도 또 세계 최대 규모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개최한다고 해서 외국 국민들 많이 올 거라고 그래서 카타르에서 우리 이슬람 문명권의 찬란한 문명을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대규모 굉장히 큰 박물관 두 개 지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또 현대건설이 지어줬어요. 그러니
이 중동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경쟁적으로 풀려가고 있는데 그거가 우리가 먹어야 될 시장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2의 중동 붐이 지금의 불경기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아, 이 제2의 중동 붐에 올라탈 수 있는 한국의 기업의 예시들은 어디들이 좀 있을까요? 슬쩍 아까 언급드렸던 네. 황무지에다 뭘 해야 되다 보니 건설, 토목 이쪽이고요. 네. 요즘은 무엇이든 건설, 토목할 때 기본적으로 ICT, SI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들려갑니다. 네. 그러면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여러 회사들, 네. 그다음에 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재계 서열에서는 조금 이제 밀린 회사인데 이번에 빈살만 왔었을 때 배석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두산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두산 중공업의 담수화 시설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두바이에서도 두산에서 담수화 시설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 열사에 나라에 그 도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살겠어요. 그래서 이런 담수시설, 이런 에너지, 물,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의 우리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건설주들이 한동안 굉장히 이제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침체적이었는데 분위기가 내년에는 좀 들썩들썩할 수 있다. 내년에 이제 수주가 만약에 본격적인 시그널이 내년부터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큰 변화는 내후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후년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서 무슨 시즌이냐? 선거 시즌이거든요. 아. 총선. 근데 총선은 뭐와 관계가 제일 크냐 하면 지방선거와 관계가 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또 재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지역에 뭔가 또 다른 인프라 했다, 뭐 내가 유치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의 중소건설사들도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그때부터는 다시 붐이 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건설 경기의 뚜렷한 변화의 모멘텀은 바로 내년보다도 내후년이 좀 분명하게 더 생기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세계 경제만 전망하신 줄 알았는데 이제 중동까지 전문가가 되셔서 근데 중동의 왕세자분을 만나는 적도 있다고 제가 어디선가 들었어요. 왕세자가 아니라 왕자예요. 왕세자는 저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헷갈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왕세자와 왕자는 뭐가 달라요? 이거 비슷한데 분명히 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왕세자는 다음번 국왕이 될 걸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예. 서열일이? 예. 왕자.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못 만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자는 이제. 예. 왕자는 어떤 거냐? 여러 명 있으니까. 여러 명 있는데. 보통 왕이야. 자식들 여러 명 있잖아요. 어느 정도 여러 명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거의 전준희 씨 만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제가 주로 하는 연구 분야가 신산업 육성하고 네. 도시 신도시나 어떤 산업 클러스터 조성하는 걸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동에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공기업 사장을 하고 계셨던 분을 네. 좀 자주 뵙고 네. 그분 덕분에 좀 이제 중동 상황을 좀 알게 됐고. 왕세자는 아니니까 더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가 멈추고 어쨌든 탈세계가 되고 있는데 경제에 미친 영향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당연히 탈세계화로 인해서 뭔가 이제 탈세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부추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효율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거니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제일 걱정이에요. 탈세계화 네. 때문에 물건을 제일 싸게 인력을 제일 싸게 조달할 수 있는 곳에서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이번 코로나19 지금 물류망이 차단되니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도 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게 또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 탈세계화가 되면 우리 수출이 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수출이 안 되면 당연히 또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럼 또 환율 상승이 또 어디로 귀결된다? 또 물가 상승을 압박 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물가가 언제 낮아질지 좀 가늠하기 어려워서 저금리 기조를 제가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맥락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탈세계화로 이제 가고 있다는 자체가 네. 미국의 힘이 어떻게 보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중 패권 현재 상황 좀 어떻고 향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로는 미국이 약간 그 뭐랄까 삿발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이 내수 경제가 너무 불안전한 요소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중국이 망한다 이런 뭐 극단적인 표현은 네. 절대 안 합니다. 옛날보다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거겠죠. 옛날보다 경기가 좀 저 불안불안하다 네. 이런 거지. 무슨 망하긴 중국이 그 뭐 그럴 수가 없고요. 네. 망한다는 표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하여튼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중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국이 좀 뭐랄까요 내부적으로 좀 네. 숙제가 좀 많고 네. 또 최근에는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불만이 너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키가 더 많아진 상황이고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에서 미국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 표준을 결정하는 분야에서 중국이 더 이상 큰 힘을 못 쓰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해라, 중국에서 생산한 건 안 받겠다, 중국의 부품이나 원자재마저도 넣은 건 우리 안 받겠다라고 천명을 했거든요. 왜? 이걸 그냥 지켜봤더니 태양광이라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산업군에서 중국이 싹쓸이를 해버린 거예요. 네. 융기실리콘 같은 경우는 태양광 분야에서 일괄 공정이라고 해서 A부터 Z까지 혼자 완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타 회사의 뭐 이건 뭐 반값이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시장에 진입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융기실리콘이나 이제 태양광 산업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교두발 마련했느냐. 중국 내수 시장을 먼저 열어줬고 그 내수 시장에서 중국의 공공 부분에서 소비처가 먼저 대줬으니까 중국 기업이 그 소비를 힘입어서 대규모 설비 투자해서 공장을 크게 지니까 물건을 싸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선순환을 굴린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 다른 회사들 다 치킨 게임에서 망한 거죠. 자, 그리고 났더니 태양광이 이제 중국이 이제 헤게모니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날 새로운 산업들,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뭐 그다음에 새로운 반도체, 뭐 고사양 반도체들 이런 것들도 중국이 계속 똑같은 맥락에서 전략 전술에서 뺏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자신의 시장을 무기 삼아서 여기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해서 그걸 국제 표준화하고 시장을 다 잡는 걸 못하게 하려고 중국 따돌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유럽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나머지 밸류체인들이 미국 시장에 더 손을 들리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들어갈게요. 공장 글로 지을게요. 이런 분위기는 중국이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태양광 산업 때처럼 그런 큰 삿바싸움에서는 좀 밀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격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선 호재예요. 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예전에 열위에 있었던 국가는 사실 일본이었습니다. 80년대는 일본 반도체가 미국하고 일본 반도체가 전 세계에 석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 반도체 회사를 제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미국이 일본 경제를 제압하기 위해서 일본의 주력 산업군들을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허들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본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비싸졌거나 여러 가지 규제로 못 사게 됐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한국을 쳐다본 거죠. 그때 그 일종의 어부지리 효과도 좀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 대외 환경적인 변화도 있어서 노력과 시대가 주는 기회. 맞아요. 그게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넘보려고 하는 곳이 두 군데였죠. 대만하고 중국인데 대만은 뭐 이미 우리랑 경쟁하는 시장이니 그렇다 치고 중국이 이제 뭐 이렇게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거에 힘을 확 꺾어준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미국이에요. 그러니 고사양 반도체는 아예 본인들이 필요한 것도 어디서 구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인력이나 핵심 장비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반도체 시장을 캐치업하려고 했던 그 많은 노력들이 다 일일이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남은 시장에서 중국 이 아니라 이제 우린 대만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경쟁하는 구조로 한 국가는 네. 조금 따돌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럼 교수님,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40% 가까이를 중국이 하는데 그 중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는 데는 차단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중국은 그럼 반도체 없이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갈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를 구할 수 있는 나라는 직접적인 미국이나 대만이나 한국인데 어디가 그나마 관계 설정이 용이할까요? 한국. 한국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IRA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허들 때문에 공장 미국에 짓고 약간 친미적인 성향을 더 많이 했었을 때 예전 사드 때처럼 뭐 우리 한국의 무역 제재한다든가 뭐 한류 제재한다든가 이런 거 많이 못했잖아요. 한국에서도 반도체를 못 가면 본인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상황적인 논의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제재라든가 훨씬 더 강도 높은 수단의 압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유리한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저는 유리하다고 판단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쫄면 안 돼요. 저는 또 한 번의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중국이 우리를 필요할 것이다. 그럼요. 중동 건설 붐, 그다음에 반도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 그리고 전기자동차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 2등이 어디예요? 현대차. 현대차. 네. 원래 제일 걱정되는 회사들이 어디였어요? 도요다가 아니었어요.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차단한 거죠. 걔네는 벌써 나스닥에 상장까지 했었었는데 다 차단해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기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패권 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과 가장 주목해야 되는 나라는 어디를 보시는 건가요? 한국과 뭔가 인도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인도가 최근 이제 완전히 그 뭐라 할까요?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네, 인구수가 중국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인구 센서스 조사하는 인구학자들 뭐 거의 다 중론인데요. 중국은 자신들이 가장 큰 시장이다라는 상징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구 센서스를 약간 부풀려요. 우리가 제일 큰 시장,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고 알지? 이걸 하려고. 근데 인도는 인구 센서스를 조사하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등록을 안 해줘요. 애가 버젓이 있는데 아버지 누구니? 어머니 누구니? 없네? 그럼 넌 일단 있어봐. 이거예요. 그래서 등록 안 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구 숫자는 이미 인구가 더 많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래서 인구 숫자뿐만 아니라 이런 잠재적인 역량에 있어서 뭔가 주목해야 될 시장은 맞았는데 저도 뭐 이 인도도 중동뿐만 아니라 인도 출장도 자주 갔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제 개인 유튜브에서 그 인도 얘기를 올렸을 때 이제 그거는 보시면 안 됩니다. 3년 전 거는 안 됩니다. 네. 네. 경제 무서움이 몇 달 전 것도 이제 틀린 얘기가 돼버려요. 네, 저희 같은 사람이 말 바꾸신다고 원망하시는 건 제가 저도 포함해서 죄송하지만 세계 상황이 바뀌는 거니까 상황이 바뀌어요. 저희도 뭐 아유 저희도 3년 뒤 전망하면 네. 제가 이러고 살겠습니까? 노사담스죠. 자, 근데 인도가 바뀌었어요. 네. 3년 전에는 인도는 한 나라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 지자체마다 너무 자율성이 높아요. 세법도 다르고 회사를 프로세스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중앙정부하고 얘기 끝났는데 해도 지방정부 가면 우리랑 얘기 안 했잖아.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도를 단일 시장이라고 보고 큰 어떤 매력도가 있겠다라고 했던 회사들 다 깨졌어요. 그랬는데 야, 이 모디 총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걸 다 조율했어요. 그래서 세제와 법안을 거의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만 얘기하면 인도는 이제 원스톱으로 끝나요. 그럼 어느 지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자율성이 높았던 게 중앙정부랑 일단 해결하면 중앙에서 그 지방에다가 세금 확보한 거나 이런 거 나눠주는 형태로 바뀌어서 예전보다는 인도 시장이 가진 파괴력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인도가 지금처럼 힘을 못 쓰는 나라는 아니고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 소비시장으로도 그렇고 생산기지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슬슬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 자, 한국만 마지막에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마이너스 경제 후퇴 국면은 아니지만 경기 하강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당장 국내 보면 수출 둔화 움직임 심상치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실물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주가야 단기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과 실물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물 부분은 내년도에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회사들이 많고요. 제가 보는 단말기가 있어요. 저희같이 이제 경제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따로 뭔가 띄워주거든요. 그런 단말기를 매번 아침마다 이제 보는데 부도 소식이 하나씩 꼭 떠요. 어젠가도 동원산업개발인가요? 경남 지역의 중견 건설회사 하나가 부도 처리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흔히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나오는 단어들인 인수합병, 구조조정, 파산, 청산, 부도 이런 단어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물 부분은 좀 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출도 그렇죠. 내수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거겠죠. 마찬가지죠. 예, 예. 우린 수출에 의존하는 곳이니 수출로 돈 못 번 사람들이 내수에서 네. 소비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그걸 낙수 효과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낙수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수출하는 기업들은 네. 대부분 선도 기업이고 그렇죠. 그 선도 기업이 돈을 벌면 그 선도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럼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또 기회가 있고 이런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아, 재택교통금 이제 몇 년 타다 보니까 어디선가 들은 키워드는 있어서 하나씩 써먹어. 너도 학위하시겠어? 자, 이제 그럼 가장 개인에게 가까운 가계부채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 거죠? 가계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네. 다행히도 부채 상승률은 줄어들었습니다. 네. 왜?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부동산 구매인데 그렇죠. 그걸 이제 더 이상 할 여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대출이나 신규 부채를 통해서 진행됐던 투자라든가 네. 소비도 일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이제 잡혔다. 네. 그런데 악성 부채는 늘어났어요. 그럼 이 악성 부채는 저희들이 뭘로 보느냐? 다중 채무자로 봐요. 아니 빚을 한 곳에서 얻은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얻었다는 건 이게 뭔가 빚을 더 구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악성 채무자들이 늘어났다라는 점에서는 네. 내년도에 또 개인 부채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네. 개개인들에게는 터지기 직전인 개개인들도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교수님과 2022년에 이제 김직가 TV에서 뵙는 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렇네요. 마지막 질문으로 2023년 돈은 좀 어디로 이동하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의 시그널은 뭐가 있는지랑 그리고 김작가 TV 시청자분들에게 올해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도 사실 우리 작가님 만나 뵙고 네. 저도 김작가 TV에서 재밌는 추억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참 증시나 아니면 우리 부동산 시장 경제 상황은 제가 올 때마다 좋지 못한 말씀을 많이 네. 드려서 저도 그렇죠.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게 저도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저도 현금 비중을 솔직히 더 늘렸어요. 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 손절한 것도 있고요. 네. 예, 무작정 버틴다고 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럴 때마다 많이 말씀드리는 그 종목이 하나 있는데 GS건설이에요. 특정 회사 언급해서도 송구합니다만 네. 예전에 제 지인들 중에서 GS건설에 우리 사주 받았던 분도 계셨고 네. 또 GS건설을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 야 이거 유망하잖아 하면서 들어가셨던 분들 계세요. 네. GS건설이 한때 10만 원 넘었거든요. 훨씬 넘었어요. 네. 그런데 한 15년? 지금 10년 넘었을 겁니다. 네. 10만 원은 무슨 10만 원이에요. 5만 원도 못 넘어요. 안 오르는 건 안 올라요. 여러분 존버하면 언젠가 오른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주식에서 배운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손절해야 될 타이밍을 저도 사람인지라 맨날 타이밍 중요하다고 하고 원래 샀던 이유에서 벗어나는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 과감히 파십시오 막 얘기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두 종목 놓쳤어요. 근데 과감하게 올해 손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걸 그 다음 하는 나쁜 버릇 뭘 팔면 현금 있으면 살려고 해. 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안 샀어요. 또 한 번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놓고 네. 뭐 하다못해 연구하다가 어디 연구 참여했다고 조금 뭐 담뱃값이라도 들어오면 네. 그것도 모아서 네. 다음번 기회를 노려보자. 네. 더 신중해보자.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기다리는 것도 투자 전략이다. 판단이 안 드시면 기다려보세요. 네. 뭐 김 작가에서 불러주시면 네. 또 저도 이런 거 잘 보이더라고 하면 네. 먼저 연락이라도 드려서 네. 그 제 소견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마지막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하여튼 정말 다사다난 진짜 했던 것 같아요. 네. 연말에 그래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비관론자에겐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찾아보려는 우리 모두 긍정의 힘을 믿어보시죠. 예,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자, 2023년에는 현금이 짱이다라고 말씀해주신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준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